아,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지난 수요일에 했어야 되는데, 두통이 심해가지고, 요즘, 몸이, 50대가 아닌데, 50대, 60대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좀 어려운데요. 오늘은 새로운 내용. 그러니까, 같은 책인데, 이제, 새로운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숙제하신 분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칙에, 이게 어려울수록, 원칙을 이제, 고집하면, 원칙을 지키면 의외로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칙을 좀 우리가 무시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제하면 원칙에 맞게 충실하게 원문을 보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 Living in an air castle is about as profitable as owning a half interest in a rainbow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living이라고 했잖아요.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는 것이 주어예요. 그런데 공중 누각에 사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문을 충실하게 못 보면, 이렇게 오독을 하면, 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목은 사람이 맞아요. 제목은 이제 공중 누각에 사는 사람이 맞습니다. Air Castle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을 찾아보니까요. Air Castle은 Castle in Spain, Castle in Spain, Castle in the Air 같은 말이고요. Dream이나 Plan이나 Idea 그러니까 꿈이나 어떤 계획이나 아이디어, 어떤 생각인데, 발상인데, can never become real.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거고요. 절대로 실현될 수 없고, 대개는 복수형으로 쓴다. 대개는 복수형으로 쓴다네요. 그러니까 허황된 꿈을 통틀어서 이제 공중 누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 누각이 사는 사람. 그래요.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Living in an air castle. 그러니까 공중 누각에 산다는 것은 허황된 꿈을 꾼다는 것은 is about as profitable as 뭐뭐만큼 수익이 있다. 이게 돈벌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짭짤하다는 얘기예요. 속된 말로. 돈벌이가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게 허황된 꿈은 돈벌이가 안 되죠. 허황된 꿈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득이 없어요. 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빗대서 이야기를 했냐면 as owning a half interest in a rainbow. half interest는 이제 절반의 권리다. 절반의 지분이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의 절반의 지분, 이게 무지개를 사고 팔수 있다면, 무지개를 사고 팔수 있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무지개는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무지개를 사고 팔수 없는데 그 지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개의 절반의 지분을 소유한 것만큼이나 이익이 있다는 얘기는 이익이 아주 없다는 얘기죠. 무익하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전혀 없다는 얘기도 되고, 무익하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거를 이제 빗대서 이제 반어법으로다가 이야기한 것이죠. profitable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it is no more nourishing than a dinner of 12 courses. Yet in a dream.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이 뭡니까? 이시 가리키는 것은 living이에요, living.
그리고 공중누각에 사는 것, 이 공중누각에 사는 것이 바로 이십니다. 여기서 12가지 코스 요리로 차려진 만찬을 꿈속에서 먹는다면 아무 영양분이 없는 것과 같다. 먹는다면 아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없죠. 공중누각에 산다는 것이 주어인데, 주어가 없어요. 왜냐? 여기서 주어가 이시 공중누각에 사는 것이라는 걸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주어로 쓰지 못한 것이죠. 꿈속에서 먹는다면 아무 영양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만 번역을 하신 거예요. 이 뒷부분만 읽으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막연한 주어겠거니 생각하신 것 같아요. 가주어나 막연한 주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유명한 구문이 있습니다. A is no more B than C, D. 이런 구문이 있어요. A가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과 같다. 이런 거거든요. 다시 A가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it을 해결을 해줘야 A가 nourishing 하지 않은 것은 A가 nourishing 하지 않은 것은 이 12가지 코스 만찬이 아무런 nourishing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요 반대가 더좀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2가지 코스 만찬이잖아요. 이게 12가지 코스 만찬인데 이게 꿈속에서 먹으면 무슨 이게 영양가가 있겠어요? 영양가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꿈속에서 먹으면 아무리 5만 가지 뭐 산의 진미라고 하더라도 꿈속에서 먹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공중누각에 산다는 것, 그러니까 허황된 꿈을 꾼다는 것 역시도 허황된 꿈을 꾸는 것도 아무런 nourishing이 없다. nourishing이 없다는 걸 영양가가 없다는 뜻도 됩니다만, nourishing이라는 것은 이제 figuratively 비유적으로도 씁니다. 비유적으로도 enriching이라는 것과 바꿔 쓸수 있는데요. The sermon was spiritually nourishing. 그러니까 영적으로 풍성해진다. 이렇게 영성이 풍성해진다. 영성이 이제 풍족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영성이 이제 풍만해진다. 풍족해진다. 영성이 nourishing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부정으니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영양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중누각에 산다는 거, 그러니까 허황된 꿈을 꾼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무익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다시 12가지 코스 만찬이 꿈속에서 먹으면 아무런 영양가가 없듯이 공중누각에 사는 것, 즉 허황된 꿈을 꾸는 것 또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아무런 영양가가 없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무익하다. Air castles are built of golden moments of time. Golden moments of time, 우리가 황금 시간이라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거든요. 시간 자체가 귀중한 거니까. 시간 자체가 귀중한 거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golden moments, 아주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moment는 이제 순간이니까. 아주 중요한 순간으로 만들어졌다. 이 built of 다음에 예, of 다음에 골든 모먼트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로 따졌을 때는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돌 하나하나가 뭐예요? 시간이란 말이에요. 공중 누각, 그러니까 그 공중에 이게 떠 있는 성이잖아요. 직역을 하자면 공중에 떠 있는 성을 지을 때요 벽돌 있잖아요. 성을 지을 때이 벽, 성벽. 벽돌이 다 뭐냐면
아주 귀중한 시간, 골든 타임이란 말이에요. 귀중한 시간들로 만들어졌어요, 소재가. 그 귀중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쓸데없는 공중 누각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There and their only value. 그러니까 there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중 누각이 되겠고요. 공중 누각의 유일한 가치는 그 벽돌이겠죠, 벽돌. raw material이 원자재잖아요. 이게 원자재인데 원자재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벽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재가 된단 말이에요. 소재. 소재가 원자재인데 원자재는 곧 시간이란 말이에요. 벽돌. 곧 이거는 귀중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귀중한 시간. 귀중한 시간이 바로 원자재란 말이에요. raw material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raw material의 그 유일한 가치, 그러니까 공중 누각의 유일한 가치는 바로 이 원자재에 있는데 원자재는 뭐냐? 귀중한 시간이란 말이죠. 귀중한 시간이에요. 앞에서 귀중한 시간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귀중한 시간이 쓸데없는 허황된 꿈을 꾸는데 썼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rendered valueless가요. 이 rendered는요, rendered는 made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rendered는 made예요. 옛날 글은 옛날 글에 render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번역하다라고 할 때도 render를 쓰는데 render는 쉽게 말하면 made예요. valueless. 가치가 없게 되었다. 결국에는 가치가 없게 된, 가치가 없게 됐다는 얘기죠. 무가치하다는 얘기잖아요. valueless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니까. 귀중한 시간, 원자재가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유일한 가치, 그러니까 공중 누각의 가치는 그 원자재인데, 그 원자재가 결국에는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왜냐? 쓸데없이 허황된 꿈을 꾸었기 때문에, 허황된 꿈이기 때문에 이건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A is no more B than CD. C가 D가 아닌 것은 A가 B가 아닌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성문 같은 데에서는요, A가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문맥상 C가 D가 아닌 것은 A가 B가 아닌 것과 같다라고 처리하시는 게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The atmosphere of Air Castle is heavy and stupefying with the incense of vague hopes and phantom ideals. 여기서 이제 분위기잖아요. Atmosphere는 분위기니까 여기서 분위기라고 하셨습니다. 분위기라고 하셨고요. 에어캐슬, 공중 누각의 분위기는요, heavy, 무겁고요, stupefying은 이제 섬뜩하다. 섬뜩하다는 얘기인데 왜 섬뜩하냐면 with the incense, 향입니다. 향내가 풍기는 걸 연상하시면 돼요. 향내가 풍기는 거. 어떤 향내? vague hopes. 막연한 기대라고 하셨는데, 이제 막연한 기대. 예, 여기 있죠? 막연한 기대. 그러니까 막연한 희망, 그리고 팬텀이라고 하는 거 유령이 맞아요. 유령인데 이상이라는 것과 이제 매치를 시켜보면 이제 수식어, 피수식어 관계니까 팬텀은 헛개비, 헛개비 같은 이상, 막연한 희망과 헛개비 같은 이상이라는 향내를 풍기며 오브는 이제 동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오브는 동격이에요. 뭐뭐라는 향내. 향내가 이렇게 풍기는 거예요. 막연한 희망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이제 향으로다가 이제 향내가 퍼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n them, 그 공중 누각 안에서는요, saramy lull himself into dreaming inactivity. Dreaming inactivity가 뭔지 선뜻 와닿지는 않죠. 이게 여기 보시면은 게으름 망상이라고 하셨어요. 게으름 망상에 빠져서 into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into는 결과를 나타내고요.
럴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은요. 럴이라고 하는 건 cause someone to fall asleep or become sleepy. 잠들게 하는 게 럴입니다. 잠들게 하는 게 어떤 뭐 자장가를 불러주든 뭐 지루한 이야기를 해주든 잠들게 하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이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 음악 때문에 그는 잠들었다. 음악을 듣자 그는 잠에 빠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The music lulled him to sleep. Lulled him to sleep. 음악을 듣자 그는 잠에 빠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공중 누가간에서 그는 잠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Inactivity, into dreaming inactivity. Into는 결과니까 그러면 어디에 빠지겠어요? Dreaming inactivity가 가리키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inactivity가 활동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활동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게으른이라고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활동이 없으니까 얼마나 게으르겠어. 이렇게 이제 추측하신 것 같은데 활동이 없다는 것은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Inactivity는 움직임이 없어요. Dreaming, 꿈꾸는데 움직임이 없다? 이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꿈꾸는데 움직임이 없다. 이거는 잠이죠. 그죠? Into sleeping.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누각 안에서는 잠을 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잠을 자는데 이게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잠이 빠진다는 얘기죠.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잠이 빠진다는 얘기인데 어떤 노래? Songs of the mighty deeds he's gonna do, the great influence he someday will have, the vast wealth that will be his sometime, somehow, somewhere in the rosy, sunlit days of the future. 여기서 지금 언젠가 어딘가에서 어떻게든 요거는 잘 처리가 되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잘 처리가 되셨는데, 잘 처리가 되셨는데, 이거를 맨 앞으로 끄집어내서 이 문장 전체를 다 수식하는 걸로 하셨어요. 이 sometime, somehow, somewhere를 앞으로 끄집어냄으로써 이 문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걸리는 것처럼 이 문장 전체에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기 someday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someday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냥 요 뒷부분 best wealth that he will be his 여기에만 걸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켈리 님이 생각하신 것도 일리는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정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번역가 중에서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안정효라는 분도 이렇게 수식어를 맨 앞으로 끄집어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애매할 때. 이게 어디 수식하는 건지 어디에 걸리는 건지 애매하면 맨 앞으로 켈리님이 하신 것처럼 맨 앞으로 끄집어내서 해라 라고 안정효 책에 보면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에 someday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sometime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끄집어내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저는 이걸 요 부분만, 요 대목만 이제 관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이 들어요. 공중 누각 안에서 사람은요, 잠에 빠집니다. Into dreaming inactivity가 sleeping이라 그랬어요. 이거 잠입니다. 잠잘 때는 잘안 움직이니까. 잠꼬대 심하지 않으면. 그러면은요, 이제 잠에 빠지는데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빠진다는 얘기예요. 노래를 들으면서 잠에 빠지는데 어떤 노래입니까? Mighty Deeds는 이제 위대한 업적 정도. He is going to do. 그가 할 것이다. 이게
be going to니까 is gonna do니까요. He's gonna do니까 앞으로 미래에 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갖는데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까? 위대한 일을 해낼 거야. 아니면 great influence someday will have. great influence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내가 가지게 될 거야. 나중에 훗날 훗날 내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거야. 그리고 막대한 부를 내가 그 사람의 것이 이거는 히즈는요. 히즈는 그의 것이죠. 그의 것. 소유대명사입니다. 소유대명사 그의 것. 그의 것이 될 거야. 막대한 부가 막대한 재산이 그의 것이 되는데 언제든 어떻게든 somehow 어떻게든 somewhere 어디서든 이건 이제 막연한 장소와 방법과 이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방시라고 하죠. 장방시 장소 방법 시간인데 막연한 거예요. 언제인지 특정할 순 없지만 언제든 어떻게든 어디서든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그가 막대한 부를 손에 넣게 될 것이다. 언제? In a rosy, sunlit, 햇볕이 화창한, 햇볕이 이제 밝다는 얘기니까요. 화창한 날이죠. 장밋빛 화창한 날, 미래에 어느 장밋빛 화창한 날, 언제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간에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그가 막대한 재산을 이제 거머쥐게 될 거야. 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잠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가시죠? 이런 아이디어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The architectural error about El Castle is that the owner builds them downward. 그러니까 건축상의 오류, 잘못이잖아요. 건축상의 잘못. 건축상의 잘못이 뭐냐면요. About air castles. 그러니까 공중 누각을 지을 때, 공중 누각의 설계, 공중 누각을 지을 때, 설계 건축상의 어떤 문제, 건축상의 잘못, 건축상의 실수, 이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소유자가 이제 건물을 짓죠. 공중 누각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짓느냐면 다운워드로 짓는 거예요. 이거는 그 기울임체로 했으니까 이거 강조로 하셔야 돼요. 강조로. 강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강조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국어는 기울임체가 없기 때문에 국어에서는 기울임체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래로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면 기초부터 이제 탄탄히 세워서 쌓아 올라가는 게 정상이지. 쌓아서 벽돌을 쌓고 올리는 게 정상이지. 위에서부터 지붕부터 만들어 가지고 내려온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라는 거죠. 건축상의 잘못이에요. 건축상의 잘못은 소유주가요. 소유주가 이 공중 누각을 그러니까 아래로 짓는다는 것이죠. From their gilded turrets. Gilded turrets는 뭡니까? 황금빛 탑이라고 하네요. 황금빛 탑이라고 하셨어요. 구름에서 위에 지붕을 처음 만들고, 지붕에 해당되는 게 gilded turrets예요. Gilded turrets. 황금빛 탑. 황금빛 탑이 이제 맨 꼭대기에 있는 부분인데, 꼭대기에 있는 것인데, 그걸 먼저 만들고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 아래로. 그 잘못이죠. 떠 있을 수는 없으니까. Instead of upward,
뭐뭐가 아니라, instead of는 뭐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award는 그 상위로 그 지어서 올려야 되는데, from 무엇으로부터, 무엇부터 solid 탄탄하고 튼실한 foundation 기초, a purpose and energy. Purpose and energy도 이것도 of도 동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동격이죠. 목적과 에너지라는 그 기초, 토대, 기반이 뭐냐면 목적과 에너지가 기반이에요. 이런 기반을 탄탄히 하고 나서 그거에서 이제 점점 쌓아서 올려야 되는데, award에서 올려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내리면은 말이 안 되죠. 지붕부터 짓는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짓는 게 건축상의 실수다. 건축상의 잘못이다. This diet of mental lotus leaves is a mental narcotic, not a stimulant. 여기서 굉장히 난해하죠, 이게. 갑자기 연잎이 왜 나왔지? 연잎이라는 뜻이 lotus leaves는 연잎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this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받는 게 맞아요. this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요,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의 개념이에요. 어떤 먹거리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다이어트는 먹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여기선 양의 개념이다. 양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ental lotus leaves. Mental lotus leaves. 이게 정신적인 연잎인데, 정신적인 연잎인데, 이것이 정신적, 나라 스티뮬런트는 긍정적인 뜻이고, 나르코틱은 부정적인 뜻이기 때문에, 스티뮬런트는 어떤 자극제, 긍정적인 자극제가 아니라, 긍정적인 뭔가를 이제 내가 열심히 하게 하는,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자극제,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자극제가 아니라, 나르코틱, 이거는 마약입니다. 정신적인 마약이다. 정신적인 마약이다. 그럼 디스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야 되는데, 앞에 있는 내용은 지금 건축상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어 내려가는 게 잘못, 기초부터 이제 지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갑자기 정신적인 연잎이라고 나오니까 저도 조금 당황스럽네요. 예, 난감하고 대략 난감인데. 이거는요,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 못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 연잎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를 다르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연잎이라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반발을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작가가 이렇게 써버렸기 때문에 작가가 쓴 거를 우리가 소설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연잎이라고 씁니다. 정신적인 연잎은 다이어트는 굳이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한다면, 굳이 번역을 한다면 많은 양의 정도. 그러니까 소량을 다이어트라고 쓰지는 않아요. 대개는 많은 양을 나타낼 때 다이어트라고 쓰고요. 정신적인 연잎. 연잎은요, 정신적인 어떤 자극제가 아니라 마약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뭔가 심오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작가가 그냥 괜히 쓸데없이 쓴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저도 이해가 잘안 가는데, 이해가 가면은 좀 제가 나중에라도, 해석이 가능하면 그때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왜 나왔는지는 저도 솔직히 너무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그런 게 나오긴 하지만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하시면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예, 이런 경험이
나중에는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요. nourishing이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much nourishing, a lot of nourishing한 것이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